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재명이 11월 달에 그야말로 자 이재명 포함해서 이재명 이 김혜경 이 가족 이 부부가 그야말로 심판받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재명은 11월 달에 두 개의 재판이 있고 이 김혜경은 이재명의 재판 바로 전날에 또한 선고가 있습니다. 자 이러니까 이 김혜경은 11월 14일 날 자, 본인의 법인카드, 선거법 위반이죠. 자, 지금까지 전직 국회의원 부인, 그 원식 부인을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이 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는데, 이걸 법카로 계산했다. 자, 법인카드 범죄는 별로고, 별도고,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. 자, 이 건에 지금 선고가 11월 14일, 바로 그 다음날은 이재명의 선고가 있습니다. 이재명의 선거법, 이미 징역 2년을 구형해 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재명은 전날에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서 선고를 받고 그 다음날 본인이 선거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. 1심 선고.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1심 선고는 그야말로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 선거법 선고 이것은 자 이재명의 다음 당락 출마 여부도 결정되지만 자 당에서도 보면은 434원을 자 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이 사건은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는 자 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. 이 선거법은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자백을 하면 자 100만 원 이하도 주어진다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다.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이었다. 이런 거. 자, 이것은 지금 관련 공무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고, 특히나 이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하는 것을 자, 국토부 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거짓말 했다는 게 굉장히 무겁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벌금 아니라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 이재명이 자,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형이 된다. 여기서 이재명이 무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%다 이렇게 봐집니다. 이재명 저는 김문기 몰랐다는 것도 다 반박이 되고 있고 관련 자료가 있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있는 했는데 그거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갈수록 말을 싹 바꾸고 뭐 그때는 안 했다 했다가 골프를 친 기억은 있다. 그렇지만 김문기를 몰랐다. 그리고 또 국민비하고 이런 농담을 했냐기도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위 직원하고 채통식 그렇게 대화를 했겠느냐. 자, 이런 것들이 2차로 이재명에 대한 인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430억 원이 지금 이게 선고돼가지고 430억 원을 반납해야 되면 민주당에서도 발각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민주당에 지금 당사가 한 400억 좀 넘는다. 현금도 한 400억이 있다. 자, 그러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도 돈을 내야 된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은 자, 이게 돈도 그렇고 자, 본인이 선거에 다음에 못 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이 측근들 또는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고 붙어있던 세력들 쫙 빠져나갈 것이다. 자, 그리고 11월 25일, 바로 열흘 뒤에는 이재명의 위증조사와 관련해서 선고가 있게 됩니다. 3년을 구형했는데, 자, 여기도 지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. 3년, 위증조사. 이 김지정 씨의 녹취록이 그대로 나와 있고, 자, 이게 이재명의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재명은 거짓말의 명수다. 거짓말의 명수다.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저희 다 거짓말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짓말로 평생 살아온 사람 아닐까. 자,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래서 11월 4일 날, 김혜경의 선고. 지금 검사는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빠져놓을 구멍이 없다. 왜? 박 판사가, 자, 이 판결을 늦췄습니다.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식당에 거기 전표를 다 가져와봐라.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더니 일식집에서 13번 룸에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 김혜경은 나는 내 값 계산했고 또 거기 이 우원식의 부인 신경혜 씨도 나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차를 먼저 빼달라고 해서 나갔다 했는데 그 현금 결제기 그걸 다 가져오 보니까 그 13번 테이블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. 거짓말이다. 그래서 우원식 부인도 위정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김혜경이 여기에 이 우원식 부인 쪽에 부탁을 했다면 이거 김혜경이 위정 교사도 함께 처벌 받아야 되지 않을까? 자,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원식이가 추미애를 제끼고 국회의장이 된 것도 여기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김혜경이 그래서 부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. 자, 그러니 지금 11월 달에 이제 이재명이 선고가 내리 두 개, 부인이 한 개, 그러니까 이 부부가 동시에 쫙 이렇게 시리즈처럼 선고된다. 자,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, 그냥 말이 리스크지, 이재명은 끝났다는 겁니다, 사실상.
그러니까 부인 유죄, 이재명 유죄, 또 이재명 유죄 이렇게 나오고, 이재명 당선 모여형, 또 이재명의 이 434건 반납, 거기다가 이 선거법은 이재명의, 선거법이 아니라 위정교사는 이재명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. 자, 이게 지금 위정교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동현 판사입니다. 자, 이자는 지금까지 운동권이었다. 그래서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많이 봐주고 있다. 자, 이 대장동 재판도 어제 그제 했는데, 이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재명이 무단으로 결석했습니다. 어제죠. 유동규 씨가 본인 가족이 상이 있어서 원래 나오게 됐는데, 안 나온다고 하니까 못 나온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은 사유서도 제출하지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2판, 4판이다.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10월달, 11월달, 자, 11월달 오기 전에 뭔가 큰 변혁을 꿈꾸고 있다.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, 명세균이라든지 또는 김대남이라든지 뭐 이런, 소소하게 터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게 국물을 떼가지고 아주 큰 사건인 것처럼. 아주 큰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야 이런 대통령 나도 되나?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재명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11월달, 10월달과 11월달에는 자, 이 범죄자와 공권력의 정면 대결이 펼쳐진다. 자, 대한민국이 사느냐, 이재명이 도망가느냐, 이게 문제입니다. 자,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국가고 지금 1948년 건국 이후에 자, 이런 사례가 없었다 하는 점을 볼 때, 지금, 그동안 대한민국이 뭐, 요즘 노벨 문화상도 받고, 수출도 달리고, K-POP에다가, 뭐, K-소설에다가, 한류가 쫙쫙 전 세계로 펼쳐가고 있는데, 국내 정치만큼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됐다시피 앞에 하고,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나 허탈해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재명 하나를 먼저 붙었나?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,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2년 반이 넘었는데, 재판을 여러 개 하는데도 어떻게 거기 가는 곳곳마다 이 재판 지연이 되고 검사들은 그 말하자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, 그래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이 줄줄이 지금 뭔가 탄핵 청문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.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재명이 여기서 처벌을 안 받거나 피해 나가거나 이럴 때는 그야말로 우파 진영에서 대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. 우파 국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. 폭발할 상황이 아닐까. 자,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이재명 일가족의 심판은 이제 10월달 지나서 11월달 되면 대단하게 뭔가 이 큰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다. 거기다가 오늘 이 서정호 변호사가 이걸 딱 정리했는데, 서정호 변호사의 말을 보면 이동호 그 아들도 상습 도박과 그리고 성매매 의혹이 있는데, 이 상습 도박도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입건. 그래서 이 아들까지 함께 처벌받게 되면, 그러니까 일가족 전체가 괴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. 거기다가 이재명은 이 법인 카드 경기도 법카 관련해서 3억 9천만 원의 이 혐의가 있습니다. 여기 뭐 그 국고 손실죄 등등에서 자, 그리고 배소연 씨의 월급 3억 원, 그리고 김혜경의 관용차, 자, 본인이 관용차 공무원인데 5천만 원, 자, 법인 카드 2천만 원, 특활비 2천만 원, 그래서 3억 9천만 원 사용한 거,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소환 통보를 지난 7월 7일 내렸습니다. 그런데 보궐선거가 있다, 뭐 국감이다, 이게 핑계돼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, 이것도 보면은 정말 검찰이 이재명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가, 진짜로. 자, 이런 걸 보면은 왜 이재명이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 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서정호 변호사가 검사 후배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, 자, 법인, 국감이 끝나는, 10월달에 끝나니까 11월달에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. 법화 관련해서. 그러니까 이재명이 소환, 자, 11월달에는 이재명 본인 재판 두 개, 김혜경의 재판 하나, 그리고 또 본인의 소환 하나, 그리고 전체 4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이재명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고, 자,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고, 그 가운데 선고가 이재명 2개, 김혜경 하나, 그리고 이재명의 소환 하나.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있으니까, 11월 달에 사실상 이재명이 아작나는 달이다. 자, 이렇게 봅니다.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